네. 자, 양지원 씨는요, 4살 때부터 트로트 신동으로 이름을 날렸고 13살에 트로트 가수로 데뷔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진출해 한국 가수 최초로 101년 전통의 일본 콜롬비아 레코드사로부터 데뷔 제안을 받았고 양지원 씨 이름으로 팬미팅 공연도 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반한 감정이 일어나서 결국 양지원 씨는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문제는 그즈음 메르스를 비롯해서 국가적인 재앙이 일어나 국내에도 설 무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뒷바라지를 위해서 퇴직금까지 투자하셨고 어머니는 화장품 방문 판매를 하면서 힘들게 뒷바라지를 해주셨습니다. 양지원 씨는 부모님께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각종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 도전했습니다. 노래에 대한 자신감으로 열심히 도전했지만 그 지나친 자신감이 독이 됐습니다. 결국 모든 오디션에서 아픔을 겪고 많은 반성을 했다는 양지원 씨. 초심으로 돌아가서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다는 각오로 도전 꿈의 무대에 도전했고 오늘 2승에 도전합니다. 네, 지난주 1승 성공하고 주변 반응이 어땠어요? 제가 아침마당 생방송 무대가 끝나고 500통이 넘는 격려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전국에서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으시구나라고 네. 다시 한번 느꼈고 제가 다시 한번 정말 열심히 노래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아유, 네. 축하합니다. 그러게요. 네. 지난주에 아버님 같이 나오셔서 같이 눈물을 흘리는 건 저희가 봤고 어머님도 집에서 어떤 반응이시던가요? 어머니는 좋아하시는 반응도 있었지만 아니 왜 가수의 길을 택해서 저렇게 힘들게 살고 있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꽃길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그렇죠. 네,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데요. 네. 네. 아버님 지난주는 왜 그렇게까지 많이 우셨어요? 20여 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그 지원이가 노래를 해왔는데 잘 안 될 때마다 뭔가 제가 뒷바라지를 잘못하고 있나 이런 아이고. 생각이 네. 예, 자꾸 들굴해서 또 그동안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내고 이렇게 다시 재기를 해보겠다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노래하는 데 대해서 뭔가가 좀 이렇게 가슴 머리가 네, 좀 그래 그간의 아버지의 노고가 지난주 1승으로 아마 보답받은 그런 느낌이셨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지난주에 아버님 노래가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떠실까 궁금했는데 오늘도 노래를 하시겠다고 꼭 하고 싶으시다고 말씀을 예. 하시더라고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네. 헝클어진 운명의 끈을 바로 잡지 못하고 사랑했던 그 사람을 잃어버린 채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네네. 아니 아버님 연습 많이 하셨나 봐요. 지난주보다 훨씬 잘하셨는데. 양지원 씨가 일주일 네. 동안 아버지 노래를 가르쳐 드린 건 아니에요? 아니 물론 저보다 더 노래를 잘 부르시기 때문에. 아 네. 근데 왜 이렇게 노래 가사말이 슬픈지 모르겠습니다. 아 노랫말이 네. 와닿구나. 네. 네. 끝으로 아들한테 응원의 한마디 그러세요. 해주세요. 지원아 트로트는 100m 달리기가 아니고 마라톤이라고 선배 가수님들이 늘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까지 잘하고 있으니까 꿋꿋하게 그리고 건강이 최고야. 건강 잘 관리해서 끝까지 해보자. 파이팅! 지원 씨, 지원 씨 아버지가 평소에 잔소리를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죠? 제가 네. 평소에 아버지한테 칭찬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이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근데 또 이렇게 칭찬 들으니까. 네, 아유 뭉클했어 뭉클했어. 아유 우리 노래 얼른 들어요. 그러게요 네네. 그러게요. 자 오늘 양지원 씨의 2승 도전곡은요 나훈아의 녹슬은 기찻길입니다. 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녹슬은 기찻길에 휴전선 달빛 아래 녹슬은 기찻길 어디에서 빛빛인가 말 좀
하렴모 전에도 전에도 고향 잃은 서름을 녹슬은 기찻길에 어버이 정 그리워 흐르는 이 마음 서해에서 만나 남과 북의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전에도 전에도 고향이란 서름을 녹슬은 기찻길에 너처럼 내 마음도 울고 있단다 너처럼 내 마음도 울고 있단다 양주열 씨의 녹슬은